반갑습니다. 경인 인천교구 송도교당 구수정입니다. 제가 처음 이 송도교당에 접하게 된 것은 2012년 제가 살고 있는 송도에 송도교당이 처음 생기게 되었다고 저희 신랑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시어머님께서 인천교당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행사 교도로서 가끔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곤 했었는데, 살고 있는 곳에 교모님께 인사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 같이 가보자 하는 권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희 교모님의 설법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대충 그런 내용의 설법이었는데, 제가 듣는 내내 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고, 또 편안하고 참 신선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에 대해서 참 지루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다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강의를 듣듯이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이제 매주 일요 법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교리 공부 내용, 또 단어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어렵고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교무님께서 평일에 한 번씩 교리 공부를 해보자, 그곳에서부터 처음 원불교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초보 교도들 몇 명이서 처음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마음 공부의 표준을 삼고 있는 것은 천만 경계를 당할 때 그것을 응용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것을 저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부가 소를 길들여서 자기가 필요할 때잘 부려 쓰듯이 저가 그동안의 교무님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나인지, 그큰 내가 모두가 하나인 그 자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때 어떠한 경계에 당했을 때도 참 공부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의 표준으로 삼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불교 교인이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저 자신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작은 나로서, 이 육신으로서의 내가 나라고 생각했다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이 우주 전체가 나임을,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임을, 그것이 본성 자리임을 알게 되고 나서는 모두를 대하거나 또 이제 어떠한 일이 저에게 닥쳐올 때에도 그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저 이 오는 일들은 내가 지은 대로 오는 것임을,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가 굳이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이것은 그저 내가 한 대로 오는 것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게 되니 마음도 한결 여여해지고, 또 감정 기복의 소모가 훨씬 덜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당의 큰 장점은, 저희 교도들은 일요법회 때 15명에서 20명 남짓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이제 규모로 법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보다 어떨 때는 더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저희 일요 법회 때 가장 큰 장점인
교리 문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리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구심이 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무님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토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으로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토론형으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어떨 때에는 저희 교무님의 설법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교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아,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이런 것들은 배울 수도 있고 또 틀리는 점들은 교무님과 함께 또 바르게 정정해 나가는 저희 송도 교단만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일별로 맞춤식 법회를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음 생겨서 여지껏 하고 있는 이 교리 공부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송도 교단만의 특히 저희 장호성 교무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해에는 상대심을 버리는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원불교 교도들이면 모두 다 생각하겠지만 성불을 하기 위해서 정말 큰 간절한 서원을 더욱더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일심으로 더욱더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도교당 이수안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송도교당이 4년 전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원불교라는 걸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니고 계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그 청년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기독교하고 연이 닿아서 계속해서 기독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어머니께서 송도교당에 오픈을 하는데 장호성 교무님이라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가신다. 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그런 부탁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인사차 여기를 오게 됩니다. 오는데 그날 마침 그 교무님이 법설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법설을 듣는데 제가 마치 이렇게 뒤통수에 무슨 망치를 얻어맞은 듯이 굉장히 강렬한 저한테는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원불교가 뭐 하는 종교지? 그 엄마가 그렇게 다녔을 때도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엄마의 종교니까 인정해드리는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일요 법회에 제가 가게 돼요. 가면서 이제 교무님 법설을 듣다 보니까, 아, 이 원불교에서 점점 더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장호성 교무님께서 그 신입 교도들을 위한 교리 공부 겸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교리와 겸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벌써 4년이 흘렀거든요. 제가 지금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삼학과 팔조를 표준으로 삼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만 그 사막에 정신 수양도 할수 있는 거고, 사리 연구도 할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바른 작업 취사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에 했던 게이 마음이 무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란 공부해 보니까 본성이고 마음이란 곧 일원이고 일원은 곧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것, 일원이 바로 나임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고 비로소 정확한 정신 수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표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공부를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생활에 변화된 점은 이 굉장히 엄청난 건데요. 사실은 그 삶에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일원이 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접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들, 나무들, 꽃들, 생각들, 어떤 감정들, 이러한 모든 나타나는 형상들이 곧 일원으로, 일원의 다른 형상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일원, 처처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처불은 사은이고 사은은 곧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나타나는 형상들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심이 없어지고 상대심이 없다는 것은 대립이 없다는 거죠. 대립이 없다는 것은 다툼이 없어지는 거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두려움이 없죠. 나를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잘못된 방식을 제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분별력이 강해졌어요. 그거는 그 비판을 초월함으로써 생기는 연민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 생활 속에 적용했을 때 그 삶의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송도 교당의 자랑은 저는 무엇보다도 장호성 교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 교무님과 같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같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종교 안에서 교당 안에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 어쩌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법설을 들을 때는 할 것 같다가 교당 밖에만 나가면 안 된다. 근데 그러한 나가서 실제 생활에서 사실은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진리고 원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소는 송도교당은 내가 그걸 장착하는 거죠. 수양력을. 어떠한 어떤 경계의 면전에서 내가 굉장히 그걸 의기양양하게 내 원리들, 진리들을 펼 수 있는 그런 깊은 어떤 뿌리를 내리는 장소. 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다짐은 저는 내후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해 갈 것이며 생활에 적용해 갈 것이며 또한 나의 변화는 곧 주위의 변화거든요. 당연히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죠. 감사합니다.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송도교당 전지선입니다. 저의 원불교 연원은 전팔군 아타원님이십니다. 어렸을 적 집안 어르신의 권유로 익산 도원교당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 그때 초등학교 친구,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법회를 보던 추억이 있습니다. 올 가을 저희 교당에서는 영산성지 국제마음훈련원에 다녀왔는데요. 마음훈련의 주제였던 사막을 표준으로 저도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양력을 길러서 나를 다스리고 올바른 연구력, 판단력을 기르고 취사력, 정의는 취하고 부리는 버리는 이것을 바르게 행함을 큰 아웃라인으로 삼고 소소하거나 큰 경계를 당했을 때 모든 고는 마음먹게 달렸음을 항상 깨우쳐서 원불교와의 인연 다음을 감사하며 마음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 1회 특별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 법회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제의를 장 오성 교무님께서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가족은 여러 가지 주제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남편이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또 힘들게 하는지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가족 간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현재 생각들을 알게 되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익히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자녀들에게도 큰 자양분이 되고 또 큰 스승님을 만나서 많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정신을 개벽해야만이 진정 행복된 삶을 살다가 가게 됨을 재차 확인하고 먼 후일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아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교당은 가족 같은 단란함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을 떠나 아는이 없는 곳에 타지에서 결혼한 저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곳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 형제, 친구들을 대신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큰 훌륭한 스님들과 친구가 계신 곳입니다. 타지에 생활하면서 내가 왜 빨리 원불교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저에게 결혼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바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이제 둘째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바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더 원불교 공부인으로서 나를 컨트롤하는 마음 공부에 더욱 정진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평안케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송도교당 박원아입니다. 입교 동기는 어렸을 적에 입교했는데 잘 안 나오다가 3년 전에 서울에서 송도로 이사 오면서 친정엄마 양타오님과 약속 같이 해서 원불교 다니는 걸로 해서 친정엄마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친정엄마는 60년 동안에 원불교 다니신 양타오님으로서 모든 생활 그 자체가 원불교 중심으로 1순위가 항상 원불교 먼저 생각하고 귀한 것, 맛있는 것 있다면 다 교무님, 부교무님 챙기고 모든 거에 다 잘 받들어 모셨어요. 항상 원불교 자체를. 저는 가족법회나 큰 행사 때만 나오곤 했는데 여기 송도로 이사 와서는 엄마와 약속한 것도 있고 저 자신에게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올해 저는 엄마와 약속했어요. 매일 교전 한쪽씩 사경 쓰기, 하루 있었던 일 일기 쓰기, 저녁에 하루를 잘 보낸 거에 감사 기도하자 하며 약속했어요. 엄마랑 약간 치매가 있으신 엄마는 제가 가끔 보건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세 가지를 잘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6개월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이런 저런 핑계로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 세 가지 일일 한쪽 사경 쓰기, 일기 쓰기, 그다음에 잠자기 전 감사 기도하기를 다시 시행하려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에 30분 정도가 개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송자님 법어문 읽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교하신 우리 명강사님이신 우리 교무님 설교 말씀 항상 음성 녹음해 가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두껍고 편안해진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참나, 본성, 마음, 진리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얻으라는 기회라고 하죠. 이론으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 중입니다. 송도교당 자랑이 있다면 오붓하고 하기 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 설교 때는 1대1 문답하며 자유스럽게 토크하는 방식으로 항상 편안한 안식처, 그 자체며 저는 참석 잘 못하지만 목요일마다 마음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는 우리 교도님들 보면은 참 부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도님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맛있고 귀한 거 있으면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도님들과 같이 나눠 먹고 대화 나누고 항상 함께하는 우리 가족 같은 통도교당이 있기에 참 좋습니다. 새해 엄불교 공부인으로서 다짐이 있다면 개인적인 모임, 행사 등등 캠핑 최대한 줄이고 남편 주성님과 같이 손잡고 엄불교 다니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법회 출석과 교립 공부로 사막으로 수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신분의 성으로 지성으로 계속하여 우리 모두 성불 재중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송도교당 김태주입니다. 제가 온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살면서 그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나 갈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마음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생각해서 찾아온 곳이 이 온불교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날 와서 이 송도 교도님들하고 교무님과 같이 처음 느낌이 아 여기가 내가 찾아와야 될 인연 장소였나?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예전에 다들 만났던 분들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도 지금 이 원불교 공부를 시작한 지가 제가 2년 정도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공부의 과정 중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불교가 와서 좋은 점은 첫째 교당 앞에 나와 있는 이 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너무 앞이 깨끗했고 그리고 아무 상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둥근 원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디 성당이나 불교나 어디 교당 어디를 가봐도 어느 종교단체를 가봐도 이렇게 원 하나만 걸어놓은 그런 장소는 없었어요. 다들 어떤 상을 두고 그 상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 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고 그런 거로만 봤던 종교단체가 그냥 이 원 하나로서 모든 걸 다 포괄하고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는 그 원에 제가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변화된 점은 삶을 보는 방식이 상대심을 두고 구별하는 그런 상대심을 두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고 내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다 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공감이라든지 느낌이 좀 더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걸 접할 수 있었던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변화된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당 자랑을 말하자면 다들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에 뭐 이게 세상 일에 하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걸 벗어나서 이 교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일요법회 때나 교리 공부할 때마다 저희 교부님이 하시는 말씀에 또 와서 많이 이렇게 또 힘을 얻어가고 또 많이 또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과 나름 느낌으로 또 제 자신을 많이 또 이게 많이 챙겨가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도 뭐 언제 어디서나 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 있는 그 자체로 제가 아주 행복하게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제 외할머니 제가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 교당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큰어머니 49대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